나오세요, 앞에 좀. 나오세요, 좀. 앞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화이팅! 아, 아, 진짜. 협조할 건 협조합시다. 국민들이 하세요. 제가 2차 시장 회견 때 마시는 기름과 같이 이렇게 특검 상황을 확인해봐 잡혔던 거 그리고 유재치 국장에 대한 인천의 공업권 그거에 대하여 고발장을 앞에! 하기 위하여 오늘 왔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환경부 관련뉴스 관련해서는 네. 일단 최초에 그런 사실 없다는 식이었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이제 나오는 대목이고 그리고 특정인이 어느 당이냐 요거에 따라서 뭐 문서를 하고 말고 그리고 사진을 받고 말고 이런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기억으로 23조에 해당하는데 그 민감정보 수집 금지 위반입니다. 네. 그런 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지금 청와대의 해명은 자신들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통하여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하고. 끝내세요. 끝내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드루킹 USB 윗선에서 지시 받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말씀 어려우세요? 네. 김태호 화이팅! 김태호 힘내라! 김태호 힘내라! 화이팅! 그냥 혼란스러운데 김태호 잘한다! 김태호 영웅! 김태호는 영웅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뭘? 수동으로 만든 거. 방금 쓰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있잖아, 예? 문 닫아야 돼, 이제. 고발장 좀 보여주세요. 아니, 민원실도 들어가게 해줘야지. 아, 민원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뭐야? 빈 주지 마세요. 잘 접수했습니다. 예, 예. 뚜껑 접수했습니다. 뚜껑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취재하면 뭐해? 보도도 안 하면서. 생중계를 해.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 앉아, 이쪽으로. 이쪽 보여주세요, 이쪽 좀.
이제 민정실에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사수석실하고 민정수석실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연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해요. 네. 김태형 영웅 화이팅! 아니요, 영웅이라고 드릴게요. 네네, 영웅 씨, 영웅 씨. 네네, 남준이, 남준이요, 남준이. 김태형 영웅 화이팅! 네, 회사시죠. 다음 저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직 생각한 거 없습니다. 예. 아니, 여기까지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그때 저기, 영웅 가셨을 때, 뉴 오더고. 그러면 좀. 정신 저기 서관들 지시로 가셨다고 보면 아이고 제일 나쁜 병이 아닙니까? 아 그래 나쁜 병이 아닙니까? 나쁜 병이 안쪽으로 나가야 돼. 어? 자 영웅! 감사합니다. 자 영웅!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자, 영웅이세요? 이해하면 될까요? 형 검찰이 잔수사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 고생했습니다. 영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건강 관리 좀 잘하십시오. 네. 예. 저기 병 한 번 수술하시겠어요? 수술한 날이죠? 지금 수술한 날이에요. 두 분이 영화하면서 이렇게 하시오. 조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방송 끝도 말이죠. 예, 방송 화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